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핫한 데 어디야? 홍대 핫소스 잘 나왔어? 앞로 몰라? 앞로? 앞구명 로데오 클럽에 초대를 받았어. 에잉? 아 클럽 초대 나 이제 안 믿어. 아 진짜야? 앞로의 핫소스가 뜬다. 아니 거짓말이면 형 보여줄게. 삭발해. 삭발할게. 삭발하고 눈썹 밀고 다 밀게. 진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태무에서 산 옷을 입고. 태무 뭐야? 아니야 태무 씨발 그걸 입고 앞로에 가는 거야. 예산은 1인당 5만원. 상대방 코디를 직접 해줘라. 아, 진짜로? 평소에 내 룩을 무시했던 황혜성! 내가 널 꿈을 주겠어! 아 나도 황혜성 만나줘! 아 왜 뭐? 아 씨. 어? 어? 설마? 나 형주야! 예! 예! 그럼 자동적으로? 그렇지! 우리 약 한 2시간 반 뒤면은 클럽에 다 있는 거야. 오. 지금 우리 11시 그거 나 진짜 막 치다고 하는 거야. 갱맹클럽은 웃음으로도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잠깐, 내가 거기 가면은 이제 비미노, 신고카 들고, 야구 다니고 기차들면 차고 있어, 사람들. 요거 선웅이 하셨습니다. 몰라, 내 말 듣고 있어. 너 있는 동안 이 패션이 어떤지 선웅 씨께서 직접. 아저씨, 제가 수석 디자이너예요. 백오리씨가 갈구하던 모습, 섹시를 패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열정, 패션. 맞아, 옷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컨셉 듣고 슛! 나를 청길맨이라고 불러줘요. 불꽃과 꽃이 사랑한 남자 태봉철이라고 해요. 야 멋있다. 아 나는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했어. 바지도 검은색 팬츠 해줬어. 어? 그래서 나 좀 저 패션을? 김선우 씨 패션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템으로 멋있게 입을 수 있다고 보여주자. 내가 이런 거 같아. 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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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칠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야! 근데 범인답한데 이거 진짜 같아! 야 진짜 이거 알리에서 사가지고 신발 진짜 너무 불편해 지금. 형 XX더블이 켜놓고 이 할머니는 업기라고 해. 할머니 이렇게 빨개지는 거 아시니까. 머리 모자가 뇌가 되게 형 지금 그거 같아. 뭐? 머리 계속 자르다가 뇌 나온 근데 이거 입고 가면은 욕 존나 처먹어. 안 먹어. 아 미리 협의를 했어. 행행小星在为我送温暖 이러면 핫소스 즐겨보거든. 이 옷에 놀라는 게 아니라 당신에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 모자이크를 좀 할게. 아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킹 오브 파이터즈의 형님 그거 아세요? 베니마루? 베니마루? 어? 어? 아니야! 그 남자를 안 좀 입어야 돼. 아 씨발 멋있는데 이게 진짜. 아 이거 빨리 대바지 해줄래? 아 이거 적고 아 그러면 클럽에서 먹기. 아 이 상태로 서울까지 그냥 그냥 기차 타고. 혜성아 너 어디 백두산 가래? 이거 엄청 봐요? 저 엄마가 엄마 혼나가지고. 야 타임 어떤 새끼가 향수 뿌렸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진짜. 너 오늘 하게? 아니 혜성이는 되게 자기 나라를 알리려고 해외 여행을 온다. 이제 한국 사람들 한복이고 해외 여행을 하니까 유럽 여행. 아니 존나 아픈데? 존나 아픈데 나는 캐스터만 안 치면 나 태어나질 것 같아 말이야 진짜. 아니 진짜 내가 너 늦을 줄 알았어. 기차 타러 뛰어오는데 중간에 발이랑 머리에 불 붙는 거 봤지? 아, 저 다시 보죠, 형. 예. 우리 밴당해. 자, 준비됐어? 어우, 야, 태무 질 좋다. 아우, 태무 질 좋다. 혜성이, 오늘 뽀뽀 몇 명이나 할 거야? 100명! 형이 형 오늘 뽀뽀 몇 명이나 할 거야? 1000명! 오늘 뽀뽀 몇 명이나 할 거야? 싹싹!
형님 오늘 국물 왜 낸 거예요? 신랑이야! 안녕하세요. 맞을까봐 화장실도 못 갔어 오늘. 야 근데 쟤네들이 그렇게 안 좋아한다 근데. 담배 존나 화렸더라. 뭐 들어갈 거야? 뭘 전화냐? 뭐야 나 다 찍고 나왔어. 누나 너 아까 외국 여자애들이랑 춤 추던데 그거 뭐야? 아니 중간에 얘 놔두고 패고 있던데. 혜성이 같이 춤춘 게 아니죠. 춤 맞았어. 가래 춤이었지. 우리를 약간 그 옛날에. 아니 사실... 이제 그만하고 그냥 밤새 또 차차 타고 내려가. 가자. 원룸에 클럽이냐? 형태는 또 다르네. 우리 별로 안 좋아해. 딱 우리 거니까 안 좋아하지. 컨텐츠 누가 짰어? 야 꾸미고 와도 이게 좋아할까 말까야. 이거 차 안 보여 이거? 이런 거 들어와야 이제 좋아한다고.